베리, 아이고, 요즘 계속 코뉴 영상만 올라와가지고, 베리 영상이 없어. 그렇다고 베리를 안 놀아준 것도 아닌데, 응? 베리가 서운하겠다, 그치? 아이고, 코니가 아픈데 다 나가지고 오늘 네카라도 벗었는데, 아까 베리랑 반가워, 서로 반갑게 앉아있다가, 코니가 여기 베리의 제일 긴 우간 하나 뽑았어요. 역시 코뉴들은 무서워, 아이고. 전에는 한 번에 다 뽑혔지, 우간 전체가 다.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코뇨들은 아무리 좋아도, 응? 애들이 부리가 세니까, 장난치다가도 뽑히니까. 그 우간만 물지? 우간만 잡아당겨. 그 우간이 상징인데, 응? 코카테이라고 코카투는 다 우간이 상징인데. 하도 그냥 세장 청소하고 손이 씻어가지고 지금 손에 약간 습진처럼 일어나네. 아이고, 베리. 아빠 이 손이 서운해. 응? 난 이뻐해 주던 손인데, 응? 아이고, 콧구멍, 베리 콧구멍, 콧구멍 긁어줄게, 콧구멍, 콧구멍, 어이 콧구멍,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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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아이고 우리 이쁘고 착한 베리, 아이고 서운했어. 그동안 코녀들이 그냥 더 영상도 많이 찍고 아빠가, 응? 그래도 계속 베리는 보고 있었어 아빠가, 응? 중간중간에 꺼내주면서 잠깐 데려놀기만 하고 영상도 안 올려주고, 그치? 미안해, 베리. 콧구멍, 베리 콧구멍 정면으로 한번 보여줘요. 아빠랑 또 힙합 한번 해볼까? 콧구멍. 어디서 이상한 라디오 방송이 잠깐 나왔지, 그지? 그치? 환청이었어. 아빠도 환청이었고 너도 환청이었어. 베리랑 조용하게 영상 찍는데 어디서 이상한 라디오 소리가 들어왔어. 그치? 콧구멍멍멍, 콧구멍멍멍, 콧구멍, 콧구멍. 콧살이 그냥 말랑말랑 콧구멍, 콧구멍. 안에, 나 코딱지 들었어? 응? 코딱지 파줄까? 근데 아빠 손가락이 너무 굵어가지고 니 코딱지 팔 수가 없어. 어떻게 파야 되지? 흥 풀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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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에이크. 뭐 긁어줄게. 뭐 긁어줄게. 뭐 긁어줄게. 에디, 아이고. 긁어줄게.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너도 잘하잖아. 이러다가 확 공격하는 거 엄마. 그건 아니야? 어서 올라와봐. 에이크. 오추.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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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베리 똥코니 똥베리 똥연두 똥초롱이. 그럼 막둥이는 모두인데 그냥 모두. 너희들은 다 똥자가 앞에 붙어. 똥 똥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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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 베리는 요 모습이 제일 이뻐. 얼굴 살짝 돌리고 있을 때한 45도 정도. 아우, 이때가 제일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고, 이거, 잘 지냈어요. 아이고, 우간이 올라갔네. 그 우간 하나 어디 갔어? 긴거 하나 사라졌어. 아이고. 군이가 뽑았어. 군이가, 네카라 벗은 기념으로 뽑았어. 똥콘이, 똥콘이. 똥콘이! 너 새끼 지금 여기 계속 쳐다보고 있어, 이 새끼. 연두도 보고 있고. 베리, 베리 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그치? 응? 편식 좀 하지 말고. 너는 그 맛있는 펠렛을 아무리, 응? 맛있는 걸 줘도 먹지도 않더라. 원래 그냥 알곡이야, 알곡. 근데 웃긴 게또 국수는 되게 좋아해. 응? 무염국수는 좋아하고, 또 건빵도 좋아하지. 건빵 또 원래 가공식품이고 사람이 먹는 과자지만, 얘네들 주면 안 되는데 가끔 간식으로 주곤 있어요. 주로 베리는 알곡하고 이제 그런 이제
과자 탄수화물류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갑오징어뼈도 잘 먹는 것 같아. 근데 그 외에 뭐 다른 거 펠렛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펠렛을 안 좋아한단 말이야. 과일 펠렛도 잘게 부서져도 거의 좁쌀 사이즈로 줘도 안 먹고 맛만 보고 그냥 말아버려. 근데 왕관 키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보통 왕관 앵무들이 좀안 그런 경우도 있으신 것 같더라. 근데 거의 다 편식을 하고 과일 별로 안 좋아하고 과일도 이제 막상 먹여져 이제 조금 먹고 그리고 목욕하는 거 정말 싫어요. 왜 왕관 앵무들은 목욕하는 걸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얘가 열대 쪽이 아니라 약간 온대성이라서 글쎄 목욕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건지. 하여튼 뭐 코뇨들에 비하면은 왕관인 분이는 아무리 입질을 해도 뭐 세게 물어도 뭐 그냥 아프지가 않으니까 분명. 코뇨들은 화나면 맹금류예요. 코뇨가 귤 먹을 때 자세히 보면은 또 마치 저기 뭐야 그 맹금류들이 그 고기 뜯어 먹고 있는 그런 비주얼이. 가끔 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왕관 앵무는 아무리 봐도 귀여워. 그냥 맹금류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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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베리 영상 안 찍었으면 또 베리도 서운했고 우리도 서운했고. 알았어. 촬영하고 촬영 끝나고 이제 놀아줄게. 너는 딱 오늘 행운의 7분. 행운의 7분까지 딱 찍을게. 베리! 좀 전에 코니가 내 말을 따라했지. 하니까. 베리도 따라해봐. 베리.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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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잉. 그래. 이제 아빠랑 놀자. 촬영 끝나고. 아이뻐, 베리. 야, 그거 참 희한하네. 너 펠렛 안 먹었잖아. 근데 먹네. 난 조금 전에 촬영 딱 종료하고 나서 혹시 몰라서 펠렛 줬어요. 근데 그동안 펠렛 한 번도 안 먹었었는데 갑자기 먹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받아 먹어 하나씩. 또 손으로만 주면 먹나 했더니 또 통째로 주니까 또 먹어. 또안 먹어? 통째로 주는 건 부담스러워. 알았어 하나씩 줄게. 이게 얼마나 영양가가 많은 건데. 코니가 한달 동안 이거 먹고 회복이 됐는데. 야, 먹어. 희한해. 먹여주면 먹어. 과일도 먹여주면 먹고 그냥 주면 안 먹고. 맛있어? 이렇게 많이 먹는다는 건 싫어하지는 않다는 건데. 또. 그 젓국자를 팍팍 퍼먹는 건 아니네. 그래도 좋아하는 하네. 아, 이제부터 이제 베리도 펠렛을 많이 먹이겠습니다. 예, 아까 영상 종료시켰다가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펠렛 줬는데 잘 먹어서 이 영상 바로 또 이어가지고 연결을 하려고 해요. 아이고, 너무 반가워. 베리가 펠렛을 먹다니, 어이구, 고맙다, 고마워. 됐다, 이렇게 하고 또한번 주면. 아, 또 이건 또 부담스러워. 알았어, 그럼 이따가 세장 안에다가 원래 알곡 따로 펠렛 따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왜냐면 섞여 버리니까 가루가. 근데 얘는 베리는 그렇게 주니까 안 먹었어요. 얘는 알곡하고 섞었어야 되겠어요. 좁쌀하고 똑같이 섞었어야 되겠어. 좁쌀도 먹고 이것도 먹게 되겠죠. 일단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씩 일단 먹여 뭐 긁어줘. 펠렛 먹다 갑자기 긁어달라. 오케이, 영상 한번 더 이어봤습니다. 펠렛 먹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줘야 되겠다. I love you, Betty.